마이는 아직 안 샀거든요. 다행이네요. 사지 마세요. 네. 그래도 스킨 하나쯤 있는 게. 인간 사냥꾼. 아니 저는 아예 없어서 마이가. 가끔 하면 재밌어요 진짜. 예스제. 재미는 있죠. 정말 재밌어요. 징그러워가지고요 마이는. 아 뭐 징그러워 멋있기만 한데. 눈알 많아서. 눈이 많아서 징그러워요. 말 되네요. 그 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징그러워. 아스티 멋있는데. 근데 뭐 마이는 LOL의 대표 아이고 티모 마이 대표 아이고 챔프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변 요소 정도고 사실은 이번 패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째는 타워 관련된 부분, 타워. 두 번째는 마방템 관련된 부분.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네. 이제 타워 네. 같은 경우가 라이선도 확실히 초반에 타워 빨리빨리 밀어버리는 이런 그 패치에 좀 의식을 한 건지 네. 초반 타워 관련된 패치를 했고 뭐 아직 확정화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패치에서는 이 부분을 또 더 손을 볼 예정이다. 네네. PVE에서도 일단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지금 딱 본섬에 적용된 거는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외곽 포탑은 시작 시 60의 추가 방어력 없고요. 추가 방어력은 4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4분 동안 감소합니다. 외곽 포탑의 기본 방어력이 54에서 60으로 증가했고요. 이제 외곽 포탑의 방어력이 게임 시작 후 8분 동안 증가하지 않습니다. 보라팀 내부 포탑의 방어력이 설계보다 10높게 적용되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초반에 한마디로 너무 쉽게 밀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라인 스왑을 인해서 버티는 메타고 사실 그게 이제 지겹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네네. 사실 라인 싸움이 재밌죠 볼 때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패치를 하기 전에도 요새 사실은 라인 스왑이 만 라인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쐐기를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냥 앞뒤 안 보고 캔 앤 픽 이런 거는 점점 결국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탑라이너로서 갖춰야 될 조건 중 2대1 라인 사업에서 잘 버텨야 된다라는 조건은 이제는 조금은 가치가 낮아졌다. 필요하지만 네. 1순위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개인 기량에 조금 더 요구된다. 네.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전이 길어진 만큼 이제 또 캐리형 원딜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최근에 트위치 같은 경우 완전 대세거든요. 다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고 하향도 있고 또 결전의 시간 하향도 있다 보니까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본라인에서도 구도가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이제 재미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모르죠 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항상 패치넷 노트 나와서 네. 이렇다 이렇다가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꼬아서 다른 결과가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저는 라이엇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패치 노트의 정석은 뭐냐면은 이런 반구 없는 겁니다 그냥. 왜 이렇게 패치를 했는지를 내놓는 순간 네네. 어차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이 아니라 그걸 까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다시 내놔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엇이 사실은 이런 의도를 위해서 패치를 했습니다라는 거는 유례가 없고 저는 용감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훨씬 많아요. 내가 A를 말하면은 A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저렇게 반박하고 저렇게 반박하고 할 여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게임 패치들에서 태클을 걸었었기 때문에 휴거 시절 네, 제가 대표 아플러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먹잇거리를 오히려 제공하는 꼴인데 라이엇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의사를 밝히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이 뭐 적응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LOL만의 대단한 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워 패치는 일단은 저는 네. 찬성 찬성. 네. 강승일 해설은? 저는 뭐 글쎄요. 제가 선수가 아니지 아니니까. 네. 찬성. 찬성. 선수가 아니니까. 네. 보는 게 재밌으면 그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조금만 더 데미지도 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타워 데미지도 다이브 네, 만약에 다이브 만약에 맷집은 더 늘리고 데미지는 좀 약하게. 그게 라이엇 의도에 잘 맞아 떨어져요. 라이엇은 공격적인 플레이 많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임 재밌어지게. 네. 그게 더 어울리죠. 그러면 그 타워 체력은 늘리면 안 돼요. 왜요? 하이필 더 길어져. 자동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타워가. 시간이 지나면 뻥뻥 좀 예,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은 타워 넘어가면 뭐 한두 대 때려서 봤던 딜교환 다 우위가 사라지고 막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는 네, 좀 타워 관련된 건 데미지만 좀 더 줄여도 또 재밌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진짜로 실력 싸움이 되겠죠. 네. 피지컬 싸움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확실히 이런 타워 패치 같은 것도 계속 라이엇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이런저런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항상 바뀌죠. 타워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네, 그렇고. 네. 그럼 이제 뭐 마방템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령의 영상이 초 상향이 됐죠. 네. 나오고 있지만은 망령의 두건이라는 그 타격을 입었을 때 체력 리전이 올라가는 아이템이 추가됐고 이거 플러스 점화 선목으로 이제 그 정령의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너무 엄청 좋은 아이템을 확 던져져 버린 거다 보니까는 이게 미드에서 잘 쓰는 게 아니고 탑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진짜 효율이 너무 좋아요. 자크 같은 챔피언들은 그게 어차피 정령영상이 가는 길목에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어차피 가는 아이템인데 그게 딱 생겨버리니까 AP 챔피언들 미쳐버리는 거죠. 네. 대신에 그 함정은 있는 거는 너무 좋다 보니까는 생각 없이 고를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비사지가 비싸졌어요. 막내 비사지가 비싸지. 정령의 형. 아유 그 아유 정말. 정령의 형이 비싸지. 정령 영상이 비싸졌어요. 네. 비싸지다 보니까는 눈앞에 라인전 때문에 정령 영상 이번에 꿀이라던데 하고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한타 때만 무너지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그 승급전을 또 한 판을 했는데 탑에서 제가 진짜 똥을 뿌직뿌직 쌌습니다. 상대가 쉔이었고 제가 자크였는데 정령 영상에 가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멘트를 던진 게 뭐였냐면 우리 편에서 미드 제드한테 너무 잘 컸거든요. 이거는 쉔이 나만 보고 정령 영상을 갔기 때문에 제드한테 찍힐 거다. 역시나 찍히더라고요. 아 제가 잘한 건 없죠. 아 역시나가 나왔어요? 네. 제가 잘한 건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금의 성능이 좋은 것 때문에 눈앞만 보고 가셨다가는 나중에 다른 템을 갈아탈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컨텐츠샵에서 저의 똥을 500원 주고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팔려고 하면 좀 뭐 포장 좀 하고 그래야지. 아니요 솔직하게 어디든 명품이 그... 득세하는 시대에는 아... 똥이 명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빗돌의 똥 500원 사가세요. 네. 저, 하지만 정액제를 하면은 500원 주고 그냥 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액제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에휴. 좋은 아이템은 맞아요. 근데 생각 없이 가기에는 가격이 애매한 템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아, 비싸긴 비싸요. 네. 왜냐면 저기에 조마석에 조합 골드까지 생각하면 코어템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부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거인의 어리띠나 기존의 태블망트리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해볼 여지는 있지만 후반 생각이나 초반 라인전만 놓고 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중반에 애매한 템이 될 수는 있는데 초반 라인전이나 후반 풀템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짱짱맨. 짱짱맨이다. 그 초반에 들고 있다 후반에 완성시키는.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런 식으로. 라인전만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망령이 두 건 사고, 점화석 사요. 조합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거인의 어리띠를 가요.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좋은 팁이 됐네요. 역시 두 분들은 티어가 더 높으셔가지고. 그렇네요. 이 팁인가? 같이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손에 맞다. 어쨌든 뭐 마방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네. 다시 AD 캐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되게 멋있거든요 그게. 사실 탑 라이너가 막 자크 같은 애가 체력도 막 이렇게 높은데 다 이렇게 죽이고 다니는 건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흥분하셨네요. 아 많이 그랬어요. 아 너무 흥분했어요. 탄성 주먹 하다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멋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기도 냈고 저기도 냈고. 임로의 장난 아닌데. 원딜들이 좀 이렇게 활약하는 네.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 원딜 캐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 돌고 도네요. 네, 네 돌고 돌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한번 해줘 형. 아 지금 꼭 먹는다고 이거 해줘. 이거 롤마켓으로. 아이씨. 롤마켓에서 자크. 아니 자크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 자크 나오면 어떻게 얼굴에 녹색 분자하고 나오나 이렇게. 제가 안 하죠. 단군 시킬 겁니다. 제가 한번 했는데. 녹색은 헐크 분자 해가지고. 네. 헐크 분자. 녹색이 왜 녹색이 왜 저예요? 껑크덕크잖아요. 어?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이어서 네.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는 있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는데 네. 제 손이 안 돼서. 이해도가 많이 딸리지만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 화두를 좀 던지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글 카르마. 정글 카르마. 정글 카르마. 네.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일단은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록스조차도 흥한 것보다 똥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한 경기가 있었고 얼터네이트와의 경기였나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프로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일락, 헬리오스. 라일락 선수 같은 경우가 랭겜에서 3연승인가 그걸로 또 꿀을 빨았었고 그 헬리오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리신 같은 챔프한테는 일단 답은 없어요. 맞싸움은. 네. 종이전처럼 녹아내기 때문에. 근데 라인 커버 플레이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인 커버 플레이에 굉장히 특화됐고 어느 정도 템 이제 그 템이 이제 보통은 그 이제 흡총, 망령 이 두 트리를 가는데 망령만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네. 굉장히 그 한타 기여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다이아몬드 프록스, 헬리오스, 라일락급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쓰는 특성이랑 룬 같은 거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킬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아유, 비틀어서 네, 15, 6구 막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파괴를 넣었던 게 좀 특이한데 네네. 이거는 그건 거 같아요. 그 이제 미니언 추가 데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정글 속도를 나중에 좀 더 극대화시키는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방어 쪽에는 물방 쪽에만 집중해서 마방을 포기를 합니다. 룬 쪽에서도 마방을 거의 안 넣어요. 그래요? 프록스가 쿨감을 넣어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사실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죠. 네. 그리고 방어 쪽에서도 이렇게 좀 최소화시키는 쪽을 쓰고 유틸 특성도 이제 원래 이렇게는 찍지는 않고 깨달은 자를 안 찍기도 하고 강타에다 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좀 나뉘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쓰는 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타 1 포인트 주면 눈치나려 안 찍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라일락이랑 헬리오스랑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조금씩 더 다르겠어요.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먼저 보여준 게 맞고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선수들이 변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방어에는 최소 포인트만 주고 공격과 유틸 보조 정도로 쓴다라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면 일단 쌍관을 쓰기도 하고 네. 그 그냥을 쓰기도 하고 쌍관과 공격 속도를 섞어서 쓰. 세 개를요 공격 속도 세 개. 공속을 애매하게 섞네요. 네, 근데 노랑에는 이제 진리의 고정 방어를 넣어주고 대신에 문양 쪽에 쿨감을 넣어요. 쿨감을. 네. 아 드디어 지난 은규 시즌 1 액페의 그 블라디미르 이후에 네. 쓸 일이 없었던 쿨감을 쿨감을. 이렇게 해서 이제 5%의 마방을 소수를 찍어주거나 네. 아니면은 고정 주문력이나 성장 주문력 정도를 섞어치고 마법 방어는 어떻게 고정으로 아니면 성장으로 마방은 고정으로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쿨감 이거를 이거 5%의 이제 특성에서 4%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모렐로랑 망령 이렇게 해가지고 39% 쿨감을 블루 없이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정수는 정수에는 고정 주문력. 고정 주문력 3개. 네. 고정 주문력 쓰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뭐 이동이나 이런 데다가 좀 비중을 싣겠다 하면 이속을 쓰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정 주문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들어가고 특성 스킬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참고로 저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근데 망하면서 이제 장점은 조금씩 찾고 있어요. 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 요새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다 카르마입니다. 이거 롤마켓이었고 다 졌어요. 이거 딱 한 판 이겼네요. 템을 이렇게 갑니다. 딱 이 빌드네요. 네, 쿨감 맞추는 그리고 신발을 마법사의 신발을 가게 되면 딜은 더 나오는데 네. 카르마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게 있어서 네. 그 헤르메스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헤르메스의 발걸음으로 여기서 템 더 가면 뭐가 하나요? 이 이후에 이 다음에는 이제 추천하신다면 군단. 네, 군단 솔라리트리 가는 거죠. 그리고 모렐로까지 가기도 너무 좀 벅차다 싶을 경우에는 바로 군단을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단점이 역시나 앨리스 정글과 비슷하게 군단 쪽이 좀 늦게 뜨는 아, 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네. 여기 샤코 페베 같은 경우에는 갱마음이랑. 네, 아, 갱마미 말파 자기가 신성의 건 보여주겠다고 노랑 샤코네요. 네. 아, 징그러 하더니 제 레드 경험치를 뺏어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카정을 갔는데 네. 제가 찍혀 있는 스킬이 박스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컨텐츠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니 그건 받아야겠다. 안 올렸어요. 아 왜 안 올렸어? 그건 안 올렸어요. 아, 재밌었겠다. 그건 인간적으로 박스 나가지고 카정을 왜 가? 바로 상대한테 갖다 주는. 아 궁금하다. 카르마 일단 굉장히 멋있어졌고요. 네. 이제 그 열정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글 카르마를 좀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혀야지 만트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네 이스키와 같은 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동영상 이펙트를 봐도 별게 없고 네. 만트라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때릴 때 스킬을 맞추거나
그리고 내면의 일정에만 만트라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네. 거의 이게 그래요. 딜이 진짜. 딜은 네. 너무 센데 이게 사실 또 막상 써보면 조금 있다가 그 바로 네. 되나 그 만트라 효과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깨알 팁이 있죠. 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만트라로 내면의 일정을 강화시키어서 이제 RQ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미니언도 실제 굉장히 빨리 잡고 갱킹에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인데 단점이라면 이게 사거리가 은근히 애매해요 이게 너무 별로 안 길어요 네. 안 길어요 생각보다 긴 유형의 스킬이 많은데 그리고 터지는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네네, 생각 그래서 이상으로. 정글을 도실 때도 그 좀 정글을 이렇게 잘 몰아서 각을 잡고 써야지 안 그러면은 잠복 처리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굳은 결의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 스킬이었는데 네. 즉시 딜도 생겼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내면혈정 팁이라면은 선 내면혈정을 그냥 바로 쓸 경우에는 히트가 안 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무의 이속 증가를 통해서 붙어서 W 그 다음에 내면혈정으로 순간 슬로우를 하면은 속박 스턴도 터지고 내면혈정의 만트라 강화 효과도 터지는 아. 이런 콤보가 좀 되거든요. 아 콤보가 있네요. 그러니까 마시기보다 쉽겠군요. 네. 셀프 E W R Q 뭐 이런 거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 결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개념이고 마지막에 속박 터뜨리는 거고 만트라 썼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 회복이 생기는데. 그 트리 자체도 망령의 영혼 트리라다 보니까 흡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고무 같은 경우가 실드 및 이속 증가인데 이거는 초반 정글 돌 때는 좀 맷집 대용으로 블루가 있을 때는 좀 자기한테 쓰면서 빠르게 다니고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갱킬 때는 실제 이제 이속 증가를 통해서 갱 확률을 높여주는 거고 만타 때도 나쁘진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꽃이죠 한타 때는. 네. 이니시에이팅을 단체로 할 경우에는 만트라 고무가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녹나? 그 외에는 크게 메리트는 만트라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정글도 상상이 안 되는 게 정글에 쓸 수 있는 스킬이 내면혈정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정글 미니한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만트라 같은 경우가 사실 아 쿨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스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두 개만 좀 해줘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카르마를 썼다라는 걸 보고 룬특성만 보고 경기를 제대로 안 본 상태에서 해보니까 안 되는데 결국 답이 뭐냐면 라인 커버입니다. 라인 커버. 네. 아이고 한석이한테 추천해줘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라인 커버 위주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은 대놓고 한 라인을 찔러가지고 상대 정글러를 움직이면 강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치구도가 되면서 포킹이 되거든요. 네. 포킹이 되면 만트라 쿨도 계속 돌고 그 타이밍에 사실은 카르마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섣불리 먼저 갱킹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3레벨까지 정글은 되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체력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네네. 라인 커버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클템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약간 나서스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네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나서스도 하향이 됐기 때문에 나서스보다 어찌 보면 갱킹력은 좀 더 좋고 포킹에 특화된 나서스가 아, 네. 탱킹이라면은 그런 측면으로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법하지 않나. 저는 그리고 카르마가 그 일명 개싸움이라고 하죠. 난타전에 진짜 세요. 네. 특히나 쿨감 맞춘 카르마가 그 실드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엄청 크거든요. 네.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힐과 실드 특화였다면 지금에는 딜과 CC 특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런 류의 메이지 챔피언도 정글로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문화 충격이잖아요.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소개한 만큼 여러분도 좀 연구해보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글 카르마를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죠. 카르마가 좋고 나쁜 걸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글 너무 못해요. 왜 저 해보세요? 정글은 전 요새 진짜 새삼 늙은데 정글은 그 어떤 포지션보다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저 손 안 되잖아요 정글러는.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LCS에서 찾아보시면은 정글 카르마도 나오고 아트록스도 많이 나와요. 아트록스를 탑으로 보내기도 하고 정글 아트록스도 나오고 그래서 카르마가 아트록스에 찍히는 훈훈한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좀 LCS 찾아보시면은 그 재미는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안 쓰이는 챔프가 쓰이는 재미. 그걸로는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CS 또 네. 재미 있죠. 다른 재미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C9이 처음에는 북미니까 뭐 그런가보다 했는데 확실히 조금 그래도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받긴 받거든요. C9 승리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탈 북미 팀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김치 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메타를 잘 가져와요. 아. 어떻게 보면 걔네 입장에서 선진 문물을 잘 가져오는 거죠. 네. 어떻게 되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랑 네. NLB 보는 루트를 유일하게 뚫어낸 북미 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애들 다 모르는데 자기들만 아는. 네. 아. 그러니까 피지컬에서 뛰어나고 이런 측면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뭔가 북미 팀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해준다는 거. 그런 부분도 네.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뭐 LCS도 굉장히 재미있고 LPL도 재밌고요. 네. 네. 하지만 NLB가 최고라는 거.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네. 매주 정말 너무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더욱더 재밌어지겠죠. 네. 이 모든 콘텐츠를 나이스게임 TV 콘텐츠샵에서 한 달에 15,000원 정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모란검 액티브 너프됐잖아요. 네. 그거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제가 막 이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해봤는데 네. 물어봤어요. 너프 된 거예요? 이렇게 해본 다음에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고 체감이 잘 안 돼요. 네.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못 쓰고 죽을 때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요우무가 의외로 주목받을 수 있는 템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제드 같은 경우가 모란 검보다 요우무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요우무 네. 요우무도 요우무인데 신성의검 제드 세든데요 진짜. 아, 신성의검 제드 그렇게 밀고 계시다고. 아니 밀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당해봤거든요. 네. 제가 그때 탑 시바나 하면서 시바나 그 이스킬이 관통이 돼가지고 미니언 잘 밀더라고요. 네네. 탑 시바나 하면서 즐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어가 300이었고 체력이 3500에 무시무시한 시바나였어요 진짜. 괴물이었거든요. 괴물이어가지고 제드가 1대1 원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감 싸웠어요. 신성의검 키고 푹푹푹 때리니까 피가 좀 까지 까지더라고요. 어? 뭐 싸움 이기겠다 싶은데 죽음의 펄스 끝나고 팍 터지니까 팍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캐릭터가. 데스노트 읽어보니까 죽음의 펄스 1300 떠고 죽고 있더라고요. 1300 신성의검 크리 3번 그것 때문에. 진짜 후반 딜 진짜 터져요. 후반 딜 그러니까 신성의검 그게 제로템이 안 좋아서 중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제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후반 가면 진짜 엄청 세요 딜이. 상상 초월해요. 그래서 제드 자체를 선수들이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게 예전에는 모랑 야만의 몽둥이 라위 빌드였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야만의 몽둥이 요우무 인피 빌드를 타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거기에 극단적으로 신성의검 섞는 경우도 있고 진짜 완전 초암살자. 요우무도 효율이 좋은 게 신성의검 비슷해요. 요우무 키로 몇 번 때리면은 중요한 표시 묻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터질 때 확 들어가는 신성의검보다는 도박적인 요소는 확실히 좀 낮고 올라가는 템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유틸성도 있고 이속 올라가니까 네. 탈론도 쓰는 몇 좀 쓰는 거 네. 보이던데. 네. 그 탈론장 이상원 그분이 맨날 그 이동 속도 증가용으로 많이 쓰죠. 네. 일단 멋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요. 벚꽃 딱 휘날리면서. 벚꽃 아. 흩날려라 네. 천보냉. 네, 그게 뭐 하고 그게 그 요유무 검 그 유래랑 네. 이펙트 보면 제가 게임 싫어하는 게임 그거라서. 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게임을. 무슨 그건 뭔가요? 그 뭐야 패러디한 거예요. 네, 동방 네. 시리즈에서 뭐 패러디한 건데 네.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많이 싸웠어요. 동족 혐오? 아 동족 네. 혐오가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끊었어요 연을. 아 연을. 니네는 안 되겠다. 아. 니네랑 못 놀겠다. 아 진짜 안 되겠다요 그 사람들. 동족 혐오 맞네요. 아 동족 네. 혐오가 아니에요 진짜. 원래 달빠는 그런 게 있어서. 잘 이해는 안 가죠. 그분들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자기들만 작은 사회를 만들어놓고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뭐라고 하면 그래서 잘 느껴지진 않는다 정도 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너프 된 것도 몰랐어요 게임하면서. 그렇구나. 저는 당연히 저는 뭐 오랑검 쓰는 챔피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두 분은 또 막 아 이거는 이럴 때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뭐 느끼지 못할 정도면 뭐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게임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네. 네. 자, 아무튼 뭐 저희 여기서 네. 예, 그만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오늘까지 또 재밌게 오셨는지 모르겠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아진 양옆에 도움 말씀 주셨던 하광석 강승현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